자, 오늘도 상대방을 죽여볼, 어, 뭐야? 어? 이 개 쌈뽕한 인형은 뭐지? 어, 저 인형을 보니까 죽일 수가 없겠는걸? 유튜브 사랑 그룹에 가입한 뒤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귤량님을 모셔왔죠. 연승 1등 귤량님을 모셔왔는데, 한국 레벨 1등 탄님을 모셔볼 예정입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사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게임에? 아이고, 들어오셨네요. 사님, 반갑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셨네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사님인데요. 레벨 1등이십니다. 510연승. 아니 스타님 어떻게 모바일로 510연승을 찍으셨죠? 그리고 승률을 보시면은 5500승에다가 승률이 95%예요. 이거는 전적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스타님만의 꿀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타님이 또 자동 공격을 거의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이벌에 있어서 엄청난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타님만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한 수가 5500판 넘으면서 거의 모든 상대 대처법을 알고 있긴 합니다. 어쩐지. 그러면은 스타님 그 연승 제가 깨도 될까요? 정말 무리하지만 한 번만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들어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스타님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스타님 저 잘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스타님? 자, 일단 제가 좀 더 유리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디스코드로 입을 털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스타 잠시만요. 타임 스타님 스타님! 에헤이! 노우밖엠 아닌가요, 스타님? 살려주세요. 스타님? 스타님 원래 근데 그 무기 쓰시나요? 에이? 뭐야? 아까운데요? 자동 공격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자동 공격을 안 쓰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안 맞아요. 그냥 거리를 안 주시는데 역시 5500판은 다른 건가? 말이 5500판이지? 더 하셨을 겁니다. 와, 이 승수 5500은 패배가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스타님 혹시 이거 연승 깨도 되나요? 제가 깰 수 있으면은.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슛. 오케이, 맞으셨죠. 따끔할 겁니다. 오케이, 따끔하죠. 이게 바로 플레이어 아니거든요. 오호 키읔키읔 이겁니다 스타님. 스타님 잠시만요. 왜 거기 계세요? 예? 예? 안 되겠습니다. 저 비장의 무기 꺼내도록 할게요, 스타님.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맞으셨죠? 저 힐 빨았어요, 스타님. 피 잃으실 텐데?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모바일로 5500판 해가지고 승률이 95% 나온 이유를 알겠네요. 혹시 한 판 더 가능할까요? 한 판만 더 하고 2대2 어떠십니까? 이번에는 예능으로 하겠다고요? 잠시만, 예능으로 하시겠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스타님? 스탑 발사기를 드셨는데요. 이거 맞춰버려요, 저는. 스타님, 좀 계산 내려봐요, 계산을. 잠시만! 잠시만요. 빡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예측샷. 오케이. 어떻습니까? 예능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살짝 상대를 해보니까 이제 수류탄 발사로 넘어올 때 이게 플레이어건을 맞는 단점이 있다. 호호. 카타나를 아주 잘 쓰시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올 때쯤 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때려주고. 전 총알을 안 씁니다, 스타님. 저 같은 경우는 플레어 번호로만 싹싹 맞춰버린 다음에 이제 컷. 카타나야, 선생님, 카타나. 조심하셔야 될걸요? 저 카타나야, 카타나. 오케이! 잠깐만! 오오? 스타님! 이러다 지세요, 진짜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반칙! 카타나가 빡세네요. 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카타나를 쓰시네. 조금 빡세네요, 조금. 아니, 이 히트박스가 이상한데요? 왜 안 맞는 거지? 선생님! 이상합니다. 아, 무빙이 좋으시네. 경험치와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진 게 아닌가. 잘하시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님 2대2 한판 가보시죠. 2대2 저희 지금 무적 듀오잖아요.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오토를 꺼내겠습니다. 지금 꺼내셔도 돼요. 한번 상대방한테 보여주세요, 이제 스타님의 위험을. 그냥 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자, 저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무적듀오. 자, 두 명 다 맞았어요. 두 명 다 플레어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죽었습니다. 자, 두 명 다 죽였습니다. 자자,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거든요. 플레어건으로 상대방의 기지를 부셔놓은 다음에 잘하신다고요? 뭔가 예의상 한 말 같은데. 자, 일단 상대방은 연막을 들었네요. 이제 슬슬 쫄린다는 소리죠. 연막을 들었다는 거는 이제 상대방한테 맞기 싫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뒤를 봐드리고 있어요. 부사님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플레어건 맞췄죠? 두 명 맞췄죠? 두 명. 아, 플레어건 빡세죠, 상대하기 선생님. 어디 계시,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MVP입니다, 스타님.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2대2? 가보겠습니다. 상대방은 111렙과 104레벨. 스타님과 함께라면은 무서울 게 없다. 저 그냥 쓰나 들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빡겜하겠습니다. 저 요청 안 될게요. 꽤나 아플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죽였습니다, 스타님. 예? 잠시만요. 어땠어요, 스타님? 헤드만 까버리는. 서버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렉이 걸려요.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판은 좀 서버를 바꿀까요? 일단 상대방 다 불로 지져놨거든요, 스타님. 자, 한 명 죽였습니다. 제가 양념 다 해놓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명 다 죽였습니다. 잘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어? 괜찮으신가요? 나이스. 뭐죠 이거? 플레어건에 죽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플레어건이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플레어건, 아이고 맞으셨어요. 아프시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프시죠? 화염병이 아프실 거예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스타님? 좀 반하셨나요? 저의 모습에? 자, 끝났습니다. 질량 보이실까요, 혹시? 저의 질량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량이 하늘을 뚫어버렸습니다, 스타님. 한번 교차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 죽였습니다. 나도 잘하는데? 아, 좋은데요? 스타님? 이겁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뚫어버리면서 승리를 가져왔네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그냥 상대방 한 명 머리 뚫어버리면서 마지막 한 명은 이제 권총으로 마무리. 칼전 해달라는데요? 절대 안 되죠. 이제 스타님이 연승이 계시기 때문에 변수는 창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죽었어요. 나이스. 줄량님이랑 할 때도 절대 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타님이랑 할 때도 질 것 같지가 않다. 아니 여기 이 녀석 봐라 이거. 바로 헤드를 까버리는. 체력이 없을 겁니다. 너무 쉬운데요? 사랑님이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아이고, 그런 극찬을. 감사합니다. 죽였어요. 화염병으로. 보여주나요? 아, 플레어건 맞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세요, 상대방분?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거. 어? 자, 화염병 맞췄습니다. 화염병 맞췄고요. 굉장히 잘하는 모습. 아, 또 맞았어요. 또 맞았죠, 또 맞았죠. 어? 괜찮아, 죽은 것 같은데요, 저거? 아이고, 플레어건이 너무 사깁니다, 스타님. 이 말이 되나요, 이거? 선생님, 일로 오세요. 안 됩니다. 예,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지금 맞았거든요, 지금? 잠시만. 나이스! RPG군요, 선생님. 근데 이거 뭔, 이거 뭔 총이죠, 근데? 아, 키 대포가 있네요? 스타님? 와, 키 RPG가 있네? 나 처음 봐요, 저 진짜로. 우와, 신기하다. 키 RPG가 있네? 안 됩니다. 뭐야. 저 RPG로 죽었어요, 선생님. 우와! 나이스, 스타님. 좋았습니다. 보시나요? 나이스! 하나 죽였습니다, 일단. 나이스, 스타님. 좋아요. 맞았죠. 맞았습니다. 맞았고, 화염병까지 맞았어요. 근데 타 죽어요, 타 죽어요, 지금. 나이스. 이겼네요. 아쉬운데요? 그 사람 딸피입니다. 나이스. 이겁니다, 스타님. 뭐야, 어디 갔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끌어주면은 못 나오겠죠. 그쵸 스타님. 완벽합니다. 슛. 맞았죠 맞았죠. 아픕니다. 아파요. 아프죠 아프죠. 아이고 저의 플레이어건이 굉장히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프시죠? 한 대, 두 대, 세 대, 컷! 아하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감사, 감사. 사랑 개 민폐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공써 오면 안 되나요? 일단은 스킨케어 한번 가볼게요. 슛! 오! 픽셀 미니건. 감사합니다. 떨리는데요? 뭔가 다시 할 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오토를 킬까요 말까요? 오토 끄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은 오토를 끄셔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스타님? 아 까비! 아 플레이어건 한 대라도 맞췄으면은 이거 쏘고. 아이고 스타님 이 페인트볼은 굉장히 사기적인 총입니다. 어떻게든 이겨버린다는 마인드로. 어어어어 어, 스타님? 오우 좀 아픈데요 그거는. 아프시죠? 어 예? 아니 스타님 아 아깝다. 이거 안 맞았으면 불에 타가지고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였는데. 아하이. 아 스타님 아이 카사나. 카사나는 조금 에헤이. 예? 오케이 잘하시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판 더 할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지만 플레이어건을 맞춰버린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잠시만요. 아, 스타님이 보시기에는 저 연승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격만 아니면 100연승도 노키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성장을 해서 다시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기 전에 이제 스타님도 유튜브 하시니까 스타님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